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마이크 앰프가 무선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호가. 근데 여기에 앰프가 없어. 그 시그널은 주는데 소리가 되게 작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연결을 하면 저 스피커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다음 그 지금까지 써왔던 거는 이 친구를 컴퓨터 마이크 포트에 꽂아갖고 내 소리 직접 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되게 오류가 많았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행할 거는 앰프 모듈이 있어요. 여기 이게 앰프 모듈이거든요. 이 앰프 모듈을 써가지고 파워하고 여기 이것도 샀거든. 이게 3.5파이잖아요. 이 3.5파이 이거는 노이즈 캔슬하는 거예요. 노이즈 제거하는 거 장비인데 꽂아가지고 얘 굴러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선들 이 선을 꽂고 이거를 끝에를 잘라가지고 이쪽 연결하면 돼요. 여기에 보이죠? L, R, L 플러스, L 마이너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볼륨을 조절을 할 수 있죠. 앰프가 들어가니까.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쪽 앰프를 쓸 수가 있게 되면은 제가 또 사놓은 게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빠지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꽂으면 같이 꽂아놓으면 저기 저 스피커거든요. 하나 스피커예요. 근데 이게 물 먹는 소리가 나.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정교가 스위치를 달아줘야 돼요. 여기 스위치 하나랑 여기 스위치 하나 달아서 껐다 켤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작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제가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잘라도 되고 이 장비가 있으니까 이거를 저 어딨냐면은 이거 쓰셔도 되고 뭐 편한 거 쓰셔도 되고 선 두 개 있잖아요. 이 선 두 개는 여기다 꽂고 가운데가 내가 알기로는 GMB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적혀 있어. LR GMB는 이렇게 해서 꽂고 그다음 이쪽에다 마찰로 꽂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저번에 이거 하다가 하다가 아마 LR이랑 L뿔이랑 이게 있어갖고서 안 됐던 것 같거든? 기억상에. 이거 먼저 검색해보시고 이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거예요.